먼저 예전에 공부했던 MDP에 대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스테이트가 S가 있고 S 프라임이 있습니다. 그 중간에 보니까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있죠. 그리고 갈라지고 있죠. S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P of S 프라임, 기본 SA 혹은 T of SAS 프라임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 T는 트랜지션이고 P는 probability죠. 확률입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S를 그냥 바로 S 프라임으로 넘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 놨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그림을 봤었죠. 이 웜한 상태에서 내가 선택 가능한 액션은 패스트를 하거나 슬로우를 하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가능하죠. 이렇게 선택 가능한 액션들이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. 그죠? 그런데 또한 내가 슬로우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실제로 쿨한 상태로 넘어갈 확률이 0.5%였고 다시 그대로 있을 확률이 또한 이렇게 0.5%가 있었죠. 그것이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겁니다.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상태, 지금 이것이 쿨한 상태로 하고 한다면은 다른 웜한 상태로 갈 확률도 있죠.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. 항상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리워드는 보상이죠. 보상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. 지금 그림에서는 이 보상이 바로 이렇게 플러스 1,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혹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상이 바로 주어졌죠.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있습니다. 감마가 있는데 이 감마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이 그림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또 계속 언급은 하겠습니다만은 당장의 이익이 먼 훗날의 이익보다 더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1년 뒤에 만 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만원 받는 것이 훨씬 낫고, 따라서 1년 뒤에 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것을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. 주로 금융권에서만 쓰는 용어죠. 그리고 스타트 스테이트 S0가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퀀티티 S 정량적 표현에서 팔러시라고 하는 거는 살펴봤다시피 어떤 각 스테이트에서 내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액션을 표시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따르면은 요런 그리드가 있다고 하면은 각 그리드에서 취해야 될 액션, 이게 스타트 포인트고, 그리고 이게 골이다. 그러면은 스타트 뭐 장벽도 좀 있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장벽도 있다.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? 혹은 이 상태, 이 스테이트에서는 어디로 가야, 어떻게 방향 움직여야 될 것인가? 골이 있다면 위로 가야 되겠죠. 그죠? 화살표를 위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. 이렇게 각 셀에 표현되어 있는 선택 가능한 바람직한 액션을 다 모아 놓으면은 하나의 팔러시가 결정되게 됩니다.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각 스테이트가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바람직한 액션을 가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. 유틸리티는 디스카운티드 리워드,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받게 될 보상을 다 합쳐놓은 것이 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었고 앞으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도착하면은 뭐 1을 준다. 목적지에 도착하면 플러스 1이고 여기 도착하면 마이너스 1이다. 그런다면은 여기에서의 값은 뭐 일정하게 뭐 0.8, 여기는 0.5, 여기는 뭐 0.4,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밑으로 다 내려와서 값들이 다 나눠지겠죠. 그러면 이 0.4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의 총합이니까 미래는 1이잖아요. 1을 받게 되는 이 값이 디스카운트 되어서 지금 이 값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더 가격은 점점점 그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Value하고 Utility는 사실상 그렇게 용어가 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수업을 좀더 진행하고 난 뒤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Q Value는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. 다음에 또 나오니까 나올 때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